우리가 서성안하고 같이 중앙대를 지금 하고 있는 중대가 조금 더 성적대가 좀 올라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인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라인은 아니에요. 당황하셨어요? 너무 많이 당황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전입시 두 번째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편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편인데요. 저는 UA 교육평가연구소 박현우 연구원이고요. 네, 저는 UA 입시 전문가 지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강대 먼저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서강대 좀 이제 변경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서강대 특별하게 변경된 게 없어요. 올해 많이 변경된 것도 없고 학과 개편에 따라서 모집단이 조금 신설된 거. 신설된 거? 네, 네. 그래서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무전공 학과가 조금 신설된 거 있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하고 논술에 네네. 선택과목 제한 없앤 거, 이게 가장 주요하게 조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입시에 좀 특이사항들이 사실 여기에 다 있네요. 첫 번째 네, 그렇죠. 무전공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과목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주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서강대 모집 요강에는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서강대 좀 주의해야 될 것도 말씀드리면 최저가 여긴 좀 특이하죠? 3개 과목 전체 다 3등급. 3등급. 한국사 4등급. 또 탐구는 한 과목만 해도 된다라는 거, 흔히 말하는 사탐런이라고 하죠. 사탐 선택해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서강 고등학교다. 네. 공부 많이 시킨다. 그래서 전체 어떤 특정한 영역을 잘하는 학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로 역량이죠. 근데 국수영, 탐 전체적으로 다 그래도 3등급 선 정도는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서강대가. 서강대가 이런 학생들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특별한 사항이 보이진 않는데 좀 특이하게 요강상에 블라인드 관련돼서 조금 내용을 좀 많이 기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블라인드 처리 대상 항목으로 그냥 정리만 해놓은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블라인드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작년하고 동일한 거죠, 선생님? 네, 동일합니다. 그 종합대학이고 그래서 좀 원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없어서 서강대 변화된 게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면 네. 서강대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은 올해 특별한 상황은 없다. 특별한 상황 없고 자율전공 생겼고 네. 사탐 가능하다. 네, 사탐 두 가지고요. 그리고 최저가 조금 특이하니까 그거 주요하게 보셔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성균관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대 특이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성균관대가 일단은 전형 방법에서 교과 인원을 일단은 10% 추천받았는데 네. 이제 추천 인원 15명으로 줄어 딱 정해놨어요. 정해놨다. 줄은 거는 아니죠. 이건 뭐 달라질 그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놨고 나머지는 뭐 최저도 비슷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고. 대신에 예전에 학과 모집, 계열 모집하던 거를 이것도 물론 탐구형, 융합형이었는데 탐구형, 융합형, 과학, 인재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특별하게 뭐 그거 말고는 변화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과학인재가 신설이 된 건가요, 선생님? 과학인재가 원래 작년에 신설됐죠. 네, 그거 작년에 신설됐는데 올해 이렇게 뽑는다. 네. 그러면은 융합형, 탐구형, 과학인재 이렇게 세 가지로 네. 나눠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과학인재 전형은 제시문 기반으로 수학하고 과학 교과형 면접 보니까 네.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되고 인원수가 한 20명 정도 줄었어요. 145명에서 125명으로 그것도 조금 줄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올해부터 학폭. 성균관대는 특히나 학폭 처분받은 자가 지원 불가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모집 요강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역시 학폭은 주요한 사항이네요. 올해 그렇죠. 들어가는 사항 중에서 학폭이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작년에도 있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탐구형, 융합형으로 생겼다.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과 모집이 탐구형, 계열 모집이 융합형. 이걸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네. 성균관대도 서강대처럼 간략하게 요약을 조금 해주신다면 성균관대 추천인원 좀 변경된 거 교과 전형에서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는 이제 3합 7 수능 최저 3합 7이라는 거 또 근데 글로벌 리더 경제 경영 또 소프트웨어 에너지 반도체는 3합 6이에요 3합 6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학과 모집하던 걸 탐구형으로 계열 모집하던 걸 융합형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 이제 좀 줄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성균관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은
한양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한양대 또 어떤 주요 변경 사항이 있을까요, 선생님? 한양대가 작년에 교과에서 진로 영역을 세 과목 반영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부터는 아예 진로 영역을 반영을 안 해요. 올해부터는 진로 영역 반영 안 한다. 네, 그것도 크고요. 한양대가 올해 좀 많이 변경됐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양대 교과가 사실은 내신이 1점 극초반대 친구들이 많이 갔어요. 교과 100이었죠. 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최저도. 근데 올해 수능 최저가 생겼거든요. 네네. 이거는 아주 큰 거라고 봐요. 지원하시는 분들 서강대, 성균관대 그 라인 있는 데 있잖아요. 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또 뭐 중앙대 라인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라인에서 최저를 한양대가 반영하면서 극초반대 1점대 친구들이 어디로 분포되는지 수능은 좀 약하나 네네. 그랬던 친구들이 조금 빠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거 좀 확인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합 7, 국수 3합 영탐 한 과목 이렇게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합 7이면은 아까 우리가 그 서강대 최저 얘기를 할 때 성대도 3학 7이었고 네. 성황대는 각각 3등급 이내 네 맞아요 이런 개념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딱 3학 7 네 3학 7 아. 네, 올해부터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한 친구도 이제는 뽑겠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고교학점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고교학점제 시행되면서 수능이 자격시험화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격시험화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첫 번째 뭐냐면 내신이 10% 20%로 20% 이상이죠 네. 까지 1등급이 10%로 늘려놨다는 것만으로 대학에서 교과 성적의 변별력을 주기가 좀 어려워졌다.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분포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거 조금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의 갭 차이도 생길 것 같고 아 갭 차이가 없어졌죠 오히려 예전에 좀 줄어드는 거죠. 그죠. 다 4%였는데 이제 10%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 이유가 큰 건데 전 이래서 수능이 강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 재수생들 때문에. 재수생들. 뒤늦게 정신 차린 친구들은 대학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학력고사 부활할 거예요? 아니면 논술로만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반드시 저는 수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수생들도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과목이 바뀐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왜? 학창시절에 들었고 재수하면서 또 공부할 기회를 줬으니까. 형평성에 맞지만 수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학을 안 뽑아버리면 재수생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는 더 힘들어지겠죠. 네, 그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3년 동안 놀았어요. 늦게 정신 차렸어. 군대 갔다 왔어. 나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근데 내신은 바꿀 수 없죠. 그렇죠. 변경 불가. 그래서 저는 수능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 수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갑자기 얘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약간 필 받으셨어. 네, 필 받아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네. 예전엔 일반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100으로 뽑던 전형을 세분화 시켜놨어요.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세 가지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으로.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에서도 추천을 받고요. 3학년 재적 인원의 11% 이렇게 받고 이건 수능 최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3합 7 똑같고요. 156명 뽑습니다. 그리고 의예과는 3합 4고요. 네. 의예과도 좀 탐구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열별 지정 과목 폐지했어요. 여기가 추천, 서류, 면접 간의 중복 지원 불가능하게 해놨고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요. 그리고 서류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서류만 가지고 있는 친구.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친구 뽑겠다. 다양하게 잘하는 애들을 뽑겠다라는 게 이 요강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고요. 면접 전형은 성적 80에 면접 20% 반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는 없고요. 대신에 인원이 되게 적어요. 29명만 뽑아요. 이건. 혹시 면접은 어떤 형태예요? 면접은 뭐 교과 교육과정 충실한 친구들 하는 거니까 학생부 기반으로 면접을 학생부 거겠죠. 기반 면접을 네.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니까 학생부가 중요하겠죠. 한양대 논술이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한양대 논술이 논술 90이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노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인원은 좀 감소됐어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감소됐고 수능 최저 없어요. 한양대가. 한양대 논술 수능 최저 없는 거는 좀 괜찮아요. 이건 저도 아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수능과 좀 다르게 논술 시험은 그 친구의 실력을 진짜 볼 수 있는 건데 또 다른 척도죠. 그죠? 근데 굳이 수능으로 또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논술에 수능 최저 많이들 걸어놓잖아요. 네네. 차라리 논술 전형은 진짜 논술이라는 게 뭐예요? 수학 잘하는 친구들. 그치. 국어적으로 글 잘 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리고 필요한 갈 수 있는 학과에서만 선발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딱 모든 정해서. 학과가 아니라. 네. 그렇게 논술에 조금 좀 세분화하고 논술을 계속 살릴 거면 좀 세분화하고 좀 중점적으로 갈 수 있는 학과를만 지원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선발 폐지 모집 단위도 있어요. 지원환경공학과, 전기생체공학부, 생명공학부, 유기나노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행정학과, 국어교육과는 폐지했어요. 논술로 안 뽑겠다. 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모집 요강 잘 확인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생명공학과는 참 많이 학생들이 논술 전형도 많이
많이 쓰는데 이번에 한양대에선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양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쭉 하면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키포인트만 딱딱딱 한양대 교과 전형 네 교과 전형 이제 진로 과목 안 본다 그리고 수능 최저 생겼다 최저 생겼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종합 전형이 하나만 뽑던 걸 세 가지로 추천 면접 서류형으로 뽑는다. 근데 면접형은 인원이 아주 적다. 그리고 추천서류 면접형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건 추천형만 수능 최저가 있고 있다. 예, 서류형하고 면접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한양대도 간략하게 좀 포인트만 딱딱딱 잡아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올해 중앙대 특이사항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가 참 우리가 서성한하고 같이 중앙대를 지금 하고 있는 네 맞아요. 왜 그러죠? 저희가 작년에는 중앙대를 경희대와 이제 외대, 시립대 랑 같이 이제 중앙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대가 조금 더 성적대가 좀 올라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인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 라인은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네, 라인은 잡진 않습니다. 당황하셨어요? 너무 많이 당황했어요. 그건 아니고 중앙대가 아이들이 요즘에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죠. 대학을 많이 가려고 그래요. 중앙대가 엄청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를 이제 우리가 서성한 라인에 조금 같이 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중앙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워낙 많이들 지원하니까요. 그럼요. 네, 좋아요. 아주 역시 우리 연구원님. 중앙대가 경쟁률 1등이 중앙대인 거 아시죠? 몰랐는데. 정시에서. 아, 정시는? 정시에서. 다 군대 있잖아요. 다 군대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 많아요. 가끔 그 유튜브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경쟁률 어디가 제일 높냐. 1등이 중앙대가 나와. 아니 가군하고 나군에서 서성한 같은 라인이 그, 거기 있으니까 중앙대 딱 하나 거기 그거 있는 거 우치하냐가 아니면 그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입시를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또 이제 보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높다고 중앙대를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다. 그만큼 충원이 많이 도니까 정시도 나중에 하겠지만 얘기하겠지만 저희 스페인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예, 예, 좋은 거 짚어주셔가지고 역시 연구원님 최고입니다. 예. 병죽 약주 거의 약간 영혼이 없었어. 어쨌든 중앙대 네. 올해 좀 평균상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전에는 인문자연을 구분해서 최저를 줬거든요. 네. 통합했어요. 통합했다. 3합 7이요. 3합 7로. 사실 이것도 커요. 서성한하고 똑같잖아요. 같은 라인이에요. 수능 최저가. 3합 7. 그래서 국수 영탐 한 과목 한국사 4등급이고요. 약학만 4합 5. 중앙대 약대 역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미적하고 기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나머지는 바뀐 거 없어요. 그냥 융합형 인재가 그대로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가 그대로 탐구형 인재인데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스위치된 거. 스위치됐어요. 맞아요. 오, 역시. 서류형이 예전에는 면접을 봤는데 이제 면접이 없어졌어요. 예, 서류 기반 면접 봤는데 면접 안 보고 457명을 뽑고요. 네, 융합형 인재에서 457명. 그렇죠. 네.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이제 면접이 신설돼서 성적 70에 면접 30으로 면접을 봅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고요. 네. 학생부 잘 꾸미신 친구들이 그러니까 잘 활동한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년도 입시 결과 보실 때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올해 사항이 전년도랑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살짝 바꿔서 보시죠.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앙대도 학교폭력 반영하게 됐고요. 논술은 중앙대 논술이 원래 학생부를 좀 많이 봐요. 여긴 교과까지도 보기 때문에 7대 3입니다. 네, 그래서 논술 70에 학생부 30. 그리고 최저도 좀 잘 봐요, 여기가. 인문이 3합 6, 자연이 3합 6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역시나 전체 3합 6. 예, 네, 요것도 국수 영탐. 요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도 아까 한양대 논술처럼 그냥. 최저 없이. 논술 100.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면 혹시 또 추가적으로 중대에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요 정도로 중앙대는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중앙대의 키포인트. 그러니까 교과는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최저만 이제 사탐도 3합, 본다. 3합치로 바뀌었다. 네. 6, 7이었던 거를 그냥 전체로 뽑는다. 네.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고 종합만. 면접이 바뀐 거. 이건 아주 큽니다. 형태가 바뀌었다. 융합형 면접 보던 거 안 보고요. 탐구형 면접 안 보던 거 보고요. 네,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중앙대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서강대서부터 중앙대까지 전체적으로 요 그 대학들을 약간 묶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은 어떤 상황일까요? 서성한 중 많은 친구들이 가려고 하는 대학이고요.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또 학생부를 또 많이 보고 네. 입학사정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열려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는 삼합 7, 네. 6 뭐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면접 전형 면접 준비 잘 하시고 뭐 나머지 요강은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그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번 그 전입시 두 번째 편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은 경희대 그리고 한국시립대 그리고 한국외대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죠? 한국시립대가 아니라. 그러네요. 제가 한국시립대가 있나요? 네, 서울시립대 그리고 한국외대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하는 인사가 있죠? 있죠. 선생님?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